음악회의 나레이션을 맡은 제2청 본부의 김지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 로마연합교회 제2청 본부가 준비한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동화 같은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입니다. 지루한 음악세에게는 건너뛰고요. 방금 들으신 곡이 오늘의 오페라를 열어주는 서곡이었습니다. 어딘가 신비로운 세계로 데려다줄 것만 같은 이 곡은 제2청년부 공식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이면서 2012년 총무로 수고해주신 손민숙 자매님이 연주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등장한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두가 사랑하는 귀염둥이 빠빠게루입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낳길 원하는 파파게노는 콤비가 되어 사진 속 어여쁜 공주를 찾아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맨손으로 갈 수 없기에 그들을 보내는 밤의 왕이 신비한 물건을 하나씩 쥐어주는데요. 타미노에겐 오늘의 진짜 주인공 마술피리를, 파파게노에게는 은종을 주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악기들을 연주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파파게노는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는데요. 거짓말을 해서 입에 잠옷을 채워줬다네요. 그럼 공주를 구하러 떠나는 용감한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Ich
아시스트 파겐스톤. 범상치 않은 등장의 이 남자. 너무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 남자. 위험한 사람. 위험한 사람을 꿈꾸는 이 남자.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향한 그의 열정과 분간의 아량 들어보시죠. 안녕.
왕자는 그냥 그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릴 거라 생각한 파미나는 애타게 타미노를 부르지만 끝내 왕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Thank you.
꼴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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